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역실적 장세는 아직 아니고, 역금융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금융 장세 때는 약간 금리 오르고,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역실적 장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실적 장세 이후로 금융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재가 되게 많습니다. 달러도 강세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고물가 현상, 그리고 물류 대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증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불안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하면서 주가가 더못 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대외적인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2300에서는 쫄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약간 2300 부분까지 간다면 그때는 좀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반등이 좀 나왔다. 그리고 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2650포인트 정도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00포인트 이하를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가대 낙폭이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우리나라가 눈치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금통위도 오늘 발표 나왔잖아요. 50bp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원화 강세가 약간 연출이 되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 잡혀주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고 약간 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 악재들은 다 해소되는 악재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잡힌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왜냐?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올랐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면서 그 가격대를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부동산을 예를 들자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엄청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가격대 다 인식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사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가격대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대를 적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좀 팁이라고 한다면 원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탑다운 형식으로 약간 지수를 본 종목을 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약간 전체적인 부분 뭐 환율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 섹터 이런 부분을 약간 참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약간 그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본질적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지켜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을 때도 에이스토리나 이런 부분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약간 종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더 다른 미국 증시나 약간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그걸 더 집중적으로 파서 공략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